네, 안녕하세요. 5분 한옥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희화와 암키화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정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규칙성 있게 기화를 배열합니다. 그 다음 기화를 배치할 각도를 선정하여 이에 맞게 기회를 배치합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암키화를 배치해보고 그 다음에 숙희화를 한번 배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암키화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키화는 먼저 단면 지름 430 그리고 옵셋 18mm만큼 하여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든 다음 바깥쪽 고리만 남겨서 4등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길이 300으로 만들어 주고 색깔은 이제 검정색으로 입혀 주세요. 검정색이나 진회색으로 입혀 주세요.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암키화의 수막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수막새는 네, 암막새죠. 암막새는 이제 맨 끝에 이렇게 홀을 이용해서 92 높이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 홀을 이렇게 18mm로 두께로 만들어 준 다음 오프셋 5mm 하고 다시 안쪽으로 5mm만큼 밀어 넣어 주면 안쪽 두께는 13m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끝에 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암키화를 배치할 때는 이렇게 110mm 간격으로 위 바로 아래 맞기화가 서로 맞닿게끔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 본 거고요. 아마 한 30개 정도 배열을 한 것일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회전축, 그러니까 그 회전축의 시작점은 이제 연암 그 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지붕에 완전히 개판에 들어맞게 딱 붙게끔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평면부 기화를 배치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곡면부 기화도 배치를 할 것입니다. 이 배치를 할 때는 회전을 이용해서 기화의 단면을 통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암막새가 돌때 기화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기화의 각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단연 개판 쪽과 장연 개판 쪽은 각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장연과 단연과 각각 개판에 들어맞게끔 각도를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추녀의 폭만큼 이 기화, 곡면부 기화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네, 고체도구로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면부 기화가 이렇게 실제로 잘린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총 다섯 곳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배치가 완료됐다면 이제 합각 같은 곳에도 그 단연 기화들을 모두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에는 꼭이 고체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서리에 꼭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화가 좀 맞지 않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는 곡면부 기화부터 먼저 배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열 도구를 이용해서 그 양쪽이 평행한 기화들이 오와 열이 맞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회첨 추녀는 폭 600으로 해서 잘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는 기존 기화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기화를 다 배치를 했다면 이제 암막새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기존 기화를 변형해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막새를 모든 연암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숙희화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숙희화도 암키화로 만드는 방법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일단 숙희화는 동그랗고 암키화는 안쪽으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희화도 아까 4등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림 것 같은 도형을 그려서 일단 원 3개를 그려주세요. 이원 3개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2등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바깥쪽 면으로부터 양쪽으로 24mm만큼 안쪽 도형을 밀기 끌기로 당긴 다음 다시 그 바깥쪽 도형을 한쪽으로 300mm만큼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는 324mm가 되겠죠. 그리고 필요없는 선은 지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 배치를 할 때는 연암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암키화에 꼭 맞닿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역시 수막새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림이 치수를 이용해서 아까 암막새를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암키화와 암키화 사이 그 선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것이고요. 간격은 통상적으로 300mm로 역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곡면 기어를 배치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제 평면 기어를 3명의 간격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임의 개수로 그 꼭지점을 넘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회전을 시켜서 적절한 각도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암막새가 남아있죠? 그래서 암막새를 제거하고 배치를 할 것입니다. 먼저 암막새를 이렇게 기존 기어를 이동시킨 다음에 이것을 다른 그룹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300의 간격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것을 이제 평행 이동해서 300의 간격으로 모두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회전하기 전에 일종의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기어를 제외하고 3개씩 묶어 서 배치를 하면 배치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에 이제 모든 암키와들이 부연 평고대를 넘게끔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추녀와 겹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기와를 하나 더 늘려주시면 되지만 추녀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아래로 한 칸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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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기와를 변형 및 배치를 한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조금씩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을 할 때는 맨 끝에 있는 그룹이 맨 끝에 있는 기와가 딱 평고대에 맞닿게끔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개만 회전을 시키고요. 나머지 두 개는 마저 회전을 시켜서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을 한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이제 여전히 붕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그룹을 모두 해제를 하고 빨간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전을 할 때는 보통 한 통상 2.5에서 2.6 정도 초기에 회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늘려서 한 3.3까지 갔다가 이 추녀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 없는 기와들은 모두 제거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고대를 너무 많이 넘고 있는 기와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이 기와를 기준으로 해서 암막스를 적절한 각도로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각 기와에 대해서 변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와를 배치하는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회첨추녀 선에 따라서 자른 것이고요. 위쪽 기와들은 겹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이제 다른 쪽에도 이제 여기까지는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하면 맞춰서 배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합각기와인데요. 합각기와는 이렇게 다 동일한데 세 번째부터 한 칸씩 조금씩 내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와가 빈 공간이 없게끔 배치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곡면부 기와를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곡면부 기와를 배치하면 근데 연함과 배율이 맞지 않아서 연함을 특히 합각 밑에 있는 기와들이 배율이 맞지 않아요. 그쪽이나 이제 저쪽 마루 쪽이나 그쪽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금 배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 보는 두 기와들이 열이 서로 맞도록 주의하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첨추녀 600만큼 잘라주신 다음에 그리고 기와 두 줄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단연 쪽은 좀 붕떠 있긴 하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배치를 하셨다면 이제 이에 맞춰서 숙기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과제를 출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평면 암키화는 제가 말했지만 아까 곡면 암키화로 인해서 배율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렇게 300 간격을 배열하면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각 기와도 마찬가지로 곡면 기와와 선이 맞도록 또 배치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말했던 고체 도구로 600만큼 잘라준 모습이고요. 이 위치에 배치를 했다면 이제 숙회화를 깔아준 모습입니다. 역시 그 잘린 선을 고려해 주세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